강의 시작할까요?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7기, 예. 이제 7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7기가 한나라 시절에 굉장히 큰 유행을 했다. 그런데 7기만 유행을 한 게 아니라 도기도 계속 자기네 영역을 따라가고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도기의 장점이 뭐냐? 7기와 청동기가 할 수 없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 생존거리가 생기니까. 아까 해봤지만 청동기는 어쨌든 이렇게 유려한, 딱딱하지만 이 유려한 이 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생동감 있는 형태도 어쨌든 보여줘요. 금속만의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7기는 나무를 예쁘게 새끼를 씻어서 그릇으로 만들긴 좋은데 장식품이나 뭘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용품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이 장식으로, 물론 뭐 이런 큰 장식 말고 여러 이런 장식으로는 크게 그게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도기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춤을 추는 여자들, 이게 춤을 추는 여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사람 죽었을 때, 왕급 사람이 죽었을 때 부장품으로, 아까 전에 진시 황제가 여러 도기로 만든 군사들과 함께 묻힌 것처럼 한나라 왕들도 이런 식이에요. 유희들과 이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도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도기들로 부장품을 만들어서 무덤에 같이 묻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문화가 이제 한나라 시절 때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 과정에서 이제 놀라운 기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한나라 때 만들어진 청자, 원시 청자 중에서 이제 좀 계급이 올라간 청자가 나옵니다. 이 기벽이 굉장히 이제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도 이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청자빛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는 청자 느낌에 가까운, 물론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또 유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 사진은 좀 그런데, 유약도 좀 입혀가지고 맨들맨들한 느낌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조금만 더 뭔가를 유입시켜서 유약을 해서 맨들맨들하고 땡땡거리는 느낌을 만든다면은 이제 완전한 청자가 등장할 막이 직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도기와 원시 청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기는 일반 도기들이잖아요, 도기. 그러니까 도기는 보통 여기도 그 박물관이나 어디에 가나 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토기 있죠, 토기. 도기라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별하는 거 잘 보니까 아무래도 토기는 좀 더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 흙 가까운 어떤 구운 형태고, 도기는 그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형태를 보통 도기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도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시 청자로 간다면 여기에 유약 느낌이 좀 더 붙어있습니다. 유약. 그래서 아까 전에 재 있죠, 재. 나무를 탄 재가 이렇게 입혀져서 유약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약 느낌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여전히 청자까지는 안 간 유약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중국에서는 소위 원시 청자 이렇게 칭호를 붙였어요. 왜? 자기네 청자 역사를 더 끌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도 봤지만 우리도 신석기나 이런 시대에 가면 도기 중에서도 유약 느낌이 있는 도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원시 청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원시 청자라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원시 청자라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자기 수준은 아니지만 도기보다는 발전돼서 형태나 문양적이나 또는 유리질, 소위 말하면 유약의 유리질이 조금 더 있는 거여서 이거는 청자, 옛날 청자 느낌이다. 그래서 원시, 이제 시작된 청자 느낌이다 해서 원시 청자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청자라는 거는 푸른빛이 도는 거를 청자라고. 푸른빛이 꼭 돈다고 하는 게 청자는 아닌데 유리질이 있어야 돼요, 유리질. 자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자기는 유리질. 땡땡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치면은 뭔가 띵띵거리는 어떤 느낌이 있는 그 형태의 유리질이 있어요. 금속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거. 다만 유약이 입혀져서 어떤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을 주는 유약이 좀 발라져 있는 약간 기묘한 느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청자가 이런 느낌이다 이 정도 인식. 근데 이 원시 청자 자체가 뭐야?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청자가 만들어서 결국에 청자가 완성됐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원시 청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어쨌든 애형 그릇들에 비하면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릇 대용으로 쓸만한 어떤 질의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한 게 한나라시대 때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기들이. 그러다가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조금 저거 같은 건 차라리 원시 백자 이런 게 더 맞지 않나요? 원시 백자. 네, 그런 건 없나요? 백자도 있잖아요. 백자도 있습니다. 근데 백자는 청자보다 뒤에 나와요. 왜냐면은 청자 색깔도 아닌데 청자라고 그래요? 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청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분류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청자 분류 안에 넣는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백자는 청자 흙과 다른 백토를 이용해서 구워서 만드는 게 백자긴 한데 백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한나라 멸망 이후부터 조금 연차가 많이 뒤로 쳐져요. 청자보다도 한 1000년 이상 뒤져서 백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청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이라는 국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서진이 뭐냐면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시대.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유비와 조조, 성관 이들이 이제 경쟁을 하던 시기가 삼국시대인데 그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마여인가? 그래가지고 진나라를 세워서 사마의의 이 손자인가 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서진이라고 그래요. 왜 서진이라고 그러면 여기 수도 있다가 망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서진, 동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진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이제 도양이가 급변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서진에서 만든 도기인데 이게 서기에서 만든 도기 그릇이에요. 이 도기가 근데 한나라 시대나 이 서진 시대에서 여전히 유행하던 이 칠기 그릇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도기가 만들어집니다. 도기가. 하지만 이 도기장도 꽤나 예전에 비하면 깔끔한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즉 그릇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양. 그래서 이 서진시대 때 이런 식의 도기장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한나라 때 그릇 못지않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자라고 불릴 만한 유물이 드디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서진시대부터. 이게 뭐냐면 혼백병이라고 해요. 혼백병. 무덤에 부장품을 넣었던 물건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오나라, 그 삼국시 시대로 치면 송건이 다스리는 오나라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릇들이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홍백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백병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나 건축물들을 디자인한 물건들을 이렇게 무덤에 같이 넣었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하에 왜 이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그릇을 부장품으로 사용한 건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릇의 이 땡땡이 드디어 청자 느낌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뭐라고 한다? 청자가 등장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홍백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옛날에 뭐 도자기 뭐 전시국가 할 때 이 홍백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넘어갔어요. 왜? 이때부터 진짜 청자 느낌이 난다. 유약의 땡땡함이 드디어 등장해서 이 유약을 이제는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유약을 입혀서 구우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등장합니다. 물론 이 밑에는 여전히 유약이 안 입혀져가지고 토기나 독이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위에는 유약이 다 입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청자 시대가 개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청자 시대는 이리부터 556국을 거치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국에서 이런 식의 그릇 이런 식의 그릇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릇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청자 시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청자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약의 땡땡함. 다만 이 땡땡함과 그 완성도 있는 그릇의 형태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에 가서 딱 볼 때 누구나 봐도 이게 청자가 맞구나 하는 땡땡하고 완벽한 걸 가는 시대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당나라 시대나 가야 되는 건데 그 전에도 이 정도의 유약을 칠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이 등장했고 이런 그릇들을 소위 청자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자는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중국 이야기를 쭉 했어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아, 중국 내에서 여러 동물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청동기, 칠기, 도기, 그리고 청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릇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청자든 백자 같은 자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릇들을 쭉 살펴봤고 이제 그 문화와 겹쳐서 우리 한반도에는 과연 이런 유물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 코너를 가져서 질문 동안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강연 끝나면 질문 코너를 하나요? 강연만 끝나나요?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아, 그렇죠. 저는 질문 코너를 좀 오래 가서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좋게 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반도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중국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자가 본격적으로 가는 걸 얘기할 거고. 자, 보시죠. 자, 우리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고대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대중들이 제일 인식하고 있는 나라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근데 흥미롭게도 고조선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어찌 보면 부여예요. 부여. 왜냐면은 백제 고구려가 전부 부여에서 넘어와서 왕이 만들어졌거든. 근데 이상하게 고조선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교과서에. 고조선이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고조선이 한때 이 요동 지역에 있다가 이 요동 지역에는 연나라랑 싸워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 한반도 영역, 이렇게 한반도 북부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나라가 진나라 이어서 통합을 시켜고 이 한나라, 특히 한무제가 이 고조선을 정벌하려고. 왜? 이 고조선이 여기는 흉노들이랑 손을 잡고 우리 한나라를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 즉 흉노를 꺾기 위해서 니들부터 우선 꺾고 놓겠다. 그래서 병력들을 5만 대군을 파병해가지고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죠.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면서 여기에 한사군이라고 하는 군현이 생깁니다. 군현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중국의 문물이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때 시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낭랑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낭랑. 낭랑이 한반도에 존속했던 기간이 조선 왕조급으로 길었어요. 400년에 가까운 기간이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 조금 넘었죠. 400년 넘는 기간이었어요. 거의 고려나 조선 못지않는 기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게 바로 이 낭랑입니다. 근데 이 낭랑군은 고조선의 영역에 군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관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고조선계 사람들도 있고 한족에서 여기가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넘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발전을 하면서 이 낭랑군이 어떻게 돼? 여기 변한 지난해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과도 교류를 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중국 문물을 여러 지역으로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지금으로 치면 약간 싱가포르 느낌 비슷하게 운영이 돼요. 싱가포르도 어찌 보면 한족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국가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낭랑군이 그래도 어떻게 되냐? 중국의 문화, 소위 말하면 한나라나 진나라 그 이전에 있던 중국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공수해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 공수를 통해서 이 문화들이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리고 흡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한반도에 있던 고구, 백제 이런 나라들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죠. 이런 기술들을 배워오고 발전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낭랑 고분들이 발굴되면서 이제 이런 유물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일제강점기 시점부터 엄청나게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학자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조사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낭랑조사를 하고 고구려와의 관계, 부여와의 관계, 백제와의 관계들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낭랑 고분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조사를 하는데 목광모이라가지고 이게 나무로 이렇게 만든 요 형태예요. 그리고 벽돌모도 있어요. 벽돌묘. 벽돌을 이렇게 쌓은 묘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백제의 무혈방릉 아시죠? 무혈방릉. 그 무혈방릉과 비슷한 유형으로 만든 무덤이 황해도 지역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왜? 이거는 중국식 무덤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 문화가 직수입돼서 이 지역에서 무덤의 하나 유형이었다고 보시면 이런 목각무는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
가야나 신라 쪽 무덤과도 인연이 닿게 됩니다. 뭐 이런 목감목 같은 것도 인기가 이게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감목에서 낭남 성암리 구호분이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고분이 있어요. 이게 왜 유명하냐? 여기 안에 있는 부장품이 보통 규모가 아니었거든. 어느 정도 규모냐? 한나라에서도 거의 왕이라고 인정될 만한 어떤 계층급의 무덤이었어요. 물론 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왕급 유물들이 좀 나왔어요. 한나라에서도 번왕들 아시죠? 번왕들 뭐냐? 황제가 있으면 황제의 직계들은 계속 그건데 황제로 넘어가는 때 황제에서 조금 번으로 넘어가는 애들도 어떻게 돼? 각 지역의 왕으로서 봉분이 돼서 그 지역에서 사실상 왕처럼 지내잖아요. 그 왕들의 무덤들이 한나라의 무덤들이 지금도 발굴이 돼가지고 전시되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무덤에 나오는 유물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유물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서간리 구호분의 인물은 당시 낭랑과 굉장한 친밀도가 있어서 중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권력자가 아니었을까. 다만 이 권력자가 토착 고구려계에서 고려성계에서 토착으로 내려온 낭랑인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있는 낭랑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낭랑인이 분명 중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면 분명하다고. 근데 어떤 유물이 나왔길 그러나 여기는 그 낭랑 사람이 묻어 있는 거고 옆에 칠기 그릇이나 여러 가지 도기들이 이제 묻어 있었는데 이 금지 허리띠가 금지 보십시오. 이게 용이 있다. 이 작은 용들도 막 배치되어 있어. 여기는 옥으로 뭐 이런 걸로 막 장식을 했어요.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봤어요. 봤습니다. 이 유물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반도 영역에서 가장 일찍 등장한 금입니다. 금. 이 유물부터 한반도도 금 문화가 시작이 돼요. 아직까지 발견된 문화 중에서 제일 일찍 이게 기원전 1세기 기원 그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들어간 물건인데 그래서 이 물건이 한반도에서 제일 일찍 출토된 금인데 한국 금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금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허리띠 이 금. 근데 이 용 이 문양에다가 이 완성도 있는 이 형태의 디자인 당시 한반도 어느 국가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물건이죠. 이거 국보물이었고 그래서 이 유물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보세요. 엄청 예뻐요. 그래서 요 유물이 있고 한나라 옥벽 아까 전에 옥벽 보셨죠? 그 옥을 갖고 막 던지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 한나라의 이 옥벽이라고 하는 문화는 한나라 무덤마다 옥벽이 나옵니다. 중국 박물관 가시면 옥벽만 전시하는 데도 있어요. 옥벽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옥벽만 다다다다 이렇게 전시해놔. 왜? 옥벽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 옥벽이 이 낭랑 성암리 그 부분에도 옥벽을 딱 가슴에 딱 안고 있었어요. 왜? 이 옥벽을 지니고 죽으면 내 시신이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입이나 이런 똥구멍도 막았대요.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옥으로 왜 똥구멍도 막고 여기도 막지? 하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썩지 않는다. 또 옥이라는 물건은 당시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다이아몬드를 똥구멍에 박고 죽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옥벽 그리고 한나라 시대 때 청동기 이 청동기들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청동기 형태 디자인 보시죠. 요거 이게 고급형입니다. 고급형 그쵸? 이 한나라 왕들의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요 형태의 요 박상 이 형태죠. 이거 항아리 형태죠. 자, 이 형태가 금장식이나 요렇게 여러 장식이 없을 뿐이지 어때요? 약간 보급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왕급 대우를 받은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왕 바로 밑에 급 아마 그 낭랑 지역의 토착 세력 중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의 무덤인 게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 청동기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청동기보다 더 비싼 게 뭐라고 했죠? 칠기입니다. 칠기. 근데 이 사람은 칠기도 있어요. 칠기 세트라고 합니다. 칠기 세트. 칠기 발판에
국이나 밥을 넣고 술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형태의 그릇을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가격이나 얻을 수 있는 물건. 이거 어디서 제작했을까요? 중국에서 역시 한나라에서 제작해서 보내준 거예요. 한나라에서 제작해서 이거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삼국 아니야 그 조선왕조 실록을 읽다 보면은 세종조 때 중국 황제 선덕제가 세종대왕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선 아니 명나라 백자 보내주는 거 아시죠? 그 조선왕조 실록 보면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 백자들을 보내줘요. 그 백자를 보내줄 때 뭐 삼탁 뭐 오탁 뭐 이렇게 해서 탁으로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 탁이 뭐냐면 식기 세트입니다. 식기 세트. 1탁이 하나의 식기 세트예요. 이 식기 세트는 당시에 먹을 때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뭐뭐 해가지고 하는 이 세트 있죠. 세트. 그 1탁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명나라 황제가 자기네들이 만든 최고급 물건 그 백자를 청화백자나 백자를 조선왕한테 보내줍니다. 왜? 우리는 번국왕들아. 그러니까 자국내 번국이 있어요. 주씨 주원장이 세운 나라니까 주씨 자손들이 번국왕이 되어있잖아. 그 번국왕. 근데 조선이나 베트남 같은 왕도 뭐죠? 번국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번국왕에 걸맞는 그릇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한 1탁이라 그래요. 1탁.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나라에서 당시 최고급 그릇 한 세트로 식기 세트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자, 너는 이 그릇을 먹어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은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당사자만 쓸 수 있을 거예요. 당사자. 한 손님이 왔다고 대접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이 백자도 그 조선시대 때 백자가 중국의 선덕제가 이제 선물로 1탁, 2탁, 3탁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막 보내주고 해요. 그 선물 보내주는데 어느 날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니 세종대왕이 중국에서 보내준 황제가 보내준 그릇을 안 쓰고 조선에서 쓰는 분청상이나 이 그 연질백자를 쓰는 거예요. 이 사신도 마찬가지고. 사신이 물어봤어. 아니 황제께서 주신 그릇을 왜 안 쓰고 이 그릇을 쓰십니까? 하니까 아 황제가 준 그릇은 질이 높고 우리가 만든 그릇은 질이 떨어지는데 손님을 모셔놓고 나는 질 좋은 거 쓰고 당신이 질 안 좋은 거 쓰면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서로 질 안 좋은 걸로 그냥 같이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 그 사신이 아니 황제께서 내리신 물건인데 쓰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해서 썼어요. 근데 다음 어느 몇 개월 뒤에 또 사신이 왔어. 명나라 사신이. 보통 명나라 사신 1년에 한 번씩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조선에. 우리는 1년에 4번을 보내고 갔는데 어? 왔는데 뭐야 이거? 세종대왕은 명나라 식기를 딱 했는데 지는 분청사기 글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런 연유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좀 풀렸다. 이런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황희를 불러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사신이 받을 때 어떤 그릇을 쓰면 좋겠느냐 하니까 황희 정성이 그냥 원하는 대로 쓰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넘어온 그릇은 당시에는 계급사회, 신분사회이다 보니까 황제가 왕에게 내린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너 사신 너 써!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신은 당시 명나라 사신은 우리나라에 오면 정승급 대우 받았잖아요. 거의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급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함부로 못 쓴다는 건 그 시대 어떤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암리 고분군에 있는 이 인물은 이거를 한나라로 받은 건 이건 갑오 중에 최고의 갑으로서 본인만 사용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릇을 조사를 해보니까 웬것 사람이 사용한 흔적과 약간 무너지고 깨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쓰다가 자기 무덤으로 가져간 거예요. 완전 내 거라는 거지. 어떤 손님이 왔다고 그 손님한테 이 그릇을 바치고 내가 딴거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그릇을 중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처럼 도자기가 일반화되기 전의 시대 때는 자기 그릇을 자기가 먹었던 시대는 이랬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양반 가족들 이렇게 사진들 보면 아버지 그릇 따로 있고 자식 그릇 다 따로 있는데 그 그릇도 또 질이 다 달라요. 아시죠? 세조 때 그 얘기 나오죠. 세조 때는 아직 백자가 일반화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에서 그 백자가 이제 나올 때였거든요. 아니 왜 왕이 백자를 쓰는데 왕세자가 백자를 쓰느냐. 이거 위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청자를 만들어서 왕세자를 청자를 쓰게 됩니다. 당시 그런 시절, 과거는 더 심했어요. 그
그러다 보니까 이 7기 지금에 우리 가면 박물관 가서 오 잘 만들었네 이러고 가는데 이때는 이거는 감히 어느 누구가 쓸 수 없고 그 주인 아닌 자가 쓰게 되면 이거 불경제일 거니는 어마어마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이 있어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무덤의 주인이 엄청 막강한 위치에 있다. 즉 이 허리띠, 이 옷병, 이 청동기, 이 칠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초 A급 물건들이고 특히 이 사람은 최소한 뭐다? 한나라 중국 문화에 엄청 경도되어 있는 인물을 분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자기 무덤을 완전히 중국식으로 꾸며가지고 했잖아요. 다만 무덤의 이 형식 자체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무덤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요 형식은. 그냥 무덤 자체는 이 형태의 형태는 고조선이나 아니면 당시 북방 평안도에서 유행하던 무덤 형태인데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장품 자체는 완전 중국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붙여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낭낭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낭낭토기입니다. 이게 이 무덤에서 낭낭토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거든. 그리고 이게 백제토기예요. 당시 우리 한반도에서 토기가 굉장히 질이 떨어졌어요. 근데 낭낭에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거 보고 영향을 받아서 백제에서도 깔끔하고 깨끗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건 뭘 뜻해? 백제가 그만큼 우리 실력이 이제 늘어났다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 낭낭 못지않게 우리도 뭐가 있다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낭낭이나 대방의 세력들은 가면 갈수록 어디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일부는 고구려로, 일부는 백제로 넘어옵니다. 왕인이라고 들어봤죠, 왕인. 그런 사람들이 다 낭낭계, 대방계, 중국인계, 백제인이에요. 고구려에 의해서 낭낭, 대방이 멸망한 뒤에 일부 낭낭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지만 백제로 넘어와서 이 문자나 여러 가지 역사서 이런 거 쓰는 사람, 고흥이 같은 사람 아시죠? 고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다? 낭낭계, 백제. 백제인인데 낭낭계, 백제.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또 발전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런 질 좋은 그릇들이 백제에서 등장해요. 당시 우리 지금 눈으로 볼 때 이게 뭐야 이럴 거야 토기. 근데 당시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새하얀면서 완전한 형태 이런 것들 온 느낌이 좋아. 이런 데다 젓갈도 담을 수 있고 뭐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백제에서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들도 쓰고 자기 백제를 따르는 국가들한테 작은 소국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어떻게 잘 만드네. 즉 여기서도 토기 도기 같은 실력도 중국의 영향받아서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이 과정은 나중에 계속 발전하면서 통일신라로 가면은 통일신라에서도 중국 그릇을 모방하는 그릇들이 나와. 녹청자라고 들어봤어요. 녹청자. 녹청자의 시작이 통일신라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유황하던 청자를 바탕으로 만든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에서 청자 만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고려 청자가 만들어지죠. 그 백자도 어떻게 돼요? 중국의 백자 만드는 거고 조선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백자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우리 문물을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들이 과거부터 존재했다는 거. 그게 낭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럼 이건 백제 칠기. 백제 칠기인데 이게 한 점이 한성 백제 있죠. 한성 백제. 저 잠실 쪽에. 저기서 출토된 거예요, 이게. 출토됐는데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릇 형태가 완벽하진 않는데 요렇게 해서 검은색 해가지고 이렇게 칠기를 박아놨어요. 자, 이것처럼 칠기도 당시 삼국시대 백제가 칠기도 제작을 했다는 건 뭐다? 우리도 낭낭 못지않게 그릇도 세팍하고 깔끔하게 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문명국이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힘이죠, 이게. 물론 칠기가 백제만 만든 건 아니었어요. 창원 다오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다오리 쪽에 이제 문명이 문화가 있는데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이런 문화인데 여기 보면 통나무를 아예 잘라서 안을 비워 깎아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무덤을 만든 거예요. 여기 부채도 있고 하는데 이 허리 쪽에 부장품을 묻었어요. 허리 밑에 부분을 구멍을 파가지고 시신은 이렇게 누워있죠. 시신 누워있는데 시신 누워있는 이 허리 쪽에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유물을 이제 그 사람 부장품을 묻었는데 그 부장품 중에 이렇게 칠기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창원에서 만든 칠기. 물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백제처럼 한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칠기처럼 검은색, 빨간색을 열렬하게 예쁘게 꾸미고 막 디자인해서 하는 칠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검은색 칠기. 이것도 뭐야? 칠기예요, 칠기. 글리서를 깔끔하게 쓰는 거죠. 이것도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야? 청동 칼입니다. 당시 권력을 상징한 청동 칼. 이 칼이 청동도 있고 칼 철로 만든 칼로 묶기도 한데 이 청동 칼의 칼집은 또 뭐다? 칠기예요. 칠을 했어요. 나무를 칠해서 쓴 겁니다. 당시 칠기가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칼에도 이렇게 칠기를 발라가지고 묻어놓죠. 그리고 울산에 가면은 이런 식의 청동기도 발굴돼. 중국에서 만든 청동기가 낙랑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청동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중국에서 유행하던 문화들, 칠기나 청동기, 도기 이런 문화들이 한반도에도 낙랑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백제 같은 데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려서 문화 강국이자 중심국으로 올라갔고, 특히 낙랑이 무너진 뒤부터는 낙랑을 대신해서 중국으로부터 여러 도자기들을 비롯한 문물들을 받아와서 소국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백제가 어마어마하게 권력기를 올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김해같이 일본과 연결되는 바닷길에 있었던 그런 대목에 있던 나라들, 또는 울산이나 이런 식의 바다로 연결되는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거대한 청동기, 중국 청동기도 이거 다 어디서 왔겠어요? 중국을 거쳐서, 낙랑을 거쳐서, 백제 지역을 거쳐서 배 타고 당신의 배가 한방으로 가는 게 아니지 중간중간 스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온 게 이렇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강연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이제부터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이런 오늘까지 본 거는 대충 아시겠죠? 뭐냐? 청자라고 하는 자기 그릇이 나오기 전에 요 모습 디자인까지 나와서 결국에 한반도는 이런 문화지만 중국에서는 요거 청자가 등장했다. 요까지가 오늘 일과의 어떤 전 그 강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연 중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해주세요. 청자가 옥벽은 용도가 뭐예요? 옥벽이요? 옥벽은 용도는 이렇게 장식. 장식인가 봐요. 그리고 옥벽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그릇으로 마시면은 독도 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옥에 대한 그게 엄청나게 그 종교적인 관념으로 막 빠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을 흙과 나무를 불태우는 이 불로 만들어보자는 과정에서 이렇게 청자가 갈수록 발전하게 되는 힘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옥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옥으로 만든 의자, 옥으로 만든 뭐 그런 거 엄청 인기에 팝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보다 더 옥이 좋은 저기 동남아에서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옥을 사와가지고 만든다 하더라고요. 또 질문 있습니다. 지금 맨 나중에 그 청동기 유물 이런 게 그 자체 백제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저기서 중국에서 이렇게 온 건지 그 판별을 어떻게 하나요? 아 왜냐면 여기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가 있었어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그 글자가 있는 청동기 역할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거 우리 한반도에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았던 이런 청동기 있죠. 이 정도 성능의 이 정도 질과 이 느낌이 있는 청동기 제작은 고구려가 5세기나 돼서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화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났어요. 당시에 한반도와 중국의 문화 차이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문화나 이게 중국을 저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 덩치만 크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합되고 뭐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문화 자체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청동기도 이런 대형 청동기가 우리를 제조를 못했어요. 우리가 제조를 못했어요. 중국에서 이런 거 수입해 와서 이거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이런 청동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게 귀중한 물건으로서 보관된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청자 이거 보시죠. 청자 나중에 이런 청자들이 조그만 청자들의 뭐 닭 머리를 하고 있는 청자들 그만 있잖아요. 개수호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중국에 이런 박물관 가면은 이런 유물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요만한 거 하나하나가 무덤에서 발굴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한국 고고학자들이 중국 가가지고 놀라는 게 뭐냐. 아니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물건인데 왜 우리는 없지?
그런 거예요. 왜? 이때는 이런 높은 가치 물건을 감히 한반도에 줄 생각도 안 했고, 감히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도 이걸 가져올 능력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지불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반도에 있는 물건 중에 이렇게 지불할 만한 물건이 없었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뭔가를 멋있는 걸. 참, 이게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신라나 이런 시대부터 점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1차 물건,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캐가지고 막 갖다 바쳤어요. 중국에다. 물건을 가지고. 근데, 송이시라 때가 되면 칼, 뭐 고리, 물건, 종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해가지고 중국에다 팝니다. 중국에다 갖다 줘. 선물. 그럼 중국에서 그에 보답하는 물건을 갖다 줘.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우리도 빠르게 따라가긴 하지만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한참 뒤에. 기술적 발전과 청동기, 금속, 이 흙, 그 다음에 불 관리, 뭐 이런 것들 전부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요즘에도 미국에서 만든 스텔스 전투기 아시죠? 레이더에 안 잡히는 뭐 F-22 뭐 F 그 전투기가 미국에서는 90년대 후반에 떴다면서요, 이 전투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연습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행하고 있어요. 몇 년 격차? 30년 격차 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이정치는 더 큰 격차가 났다. 더 큰 격차. 그래서 이렇게 큰 청동기나 도자기도 감히 우리는 생산을 꿈도 못 꿨던 시절에 이런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도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여러 국가에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에 패자급 대우를 받은 겁니다. 한때는 그랬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개호병 보면은 그 닭머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렇게 물을 따르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물 따르는 겁니다. 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짧아요. 아, 그거 디자인을 한 거죠. 예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그릇을 감히 물을 따른 데서 썼을까? 아마 보관하면서 이렇게 했을 정도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한성백제의 유적지를 가면은 도자기 파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청자의 70% 이상이 한성백제에서 발견됐어요. 그만큼 백제인들은 중국에서 아마 청자 그릇이나 이걸 차 그릇이나 도입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백제의 충성을 내시는 그 지방 여러 지역 호족들에게 호족이라 하긴 그렇지만 지방 유지들에게 나눠준 그 물건들은 감히 그걸 사용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10억짜리 주전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커피 넣고 빨아서 쓸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보관해 놓고 이거 마치 이거 뭐 하나의 이거 전시품이자 장식품으로 막 보여주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당시 그 물건들은 그 정도 가치가 있었어요. 그 정도 가치. 그래서 이거를 일상용품으로 쓴다는 건 재벌급 부자들은 가능할 재벌급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의 물건이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 한 점씩 막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무형왕릉은 3, 4점이 막 나왔죠. 여기서 무형왕릉은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백제 왕이잖아요. 그렇게. 또 지금 그렇게 7기나 자기가 흘러오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 하인들이 도제식으로 이어받았겠죠? 이 당시에 이 기술들이요. 당시에서도 이런 기술자들은 대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이런 이런 그릇들 있잖아요. 네. 이 그릇은 당시 제작한 사람, 감수한 사람, 관리했던 사람 전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당시. 그릇에. 이게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공예품 작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품이야. 그릇이자 예술품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물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글자를 파악해서 요즘 학자들이 이게 어디서 생산됐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생산돼서 이게 어디서 감수받았는가도 글로 다 새겨져 있거든요. 밑바닥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한 나라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백제의 요 칠기는 그런 걸 안 적혀 있습니다. 안 적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자 이것도 우리는 그 뒤잖아요. 실제 문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대는 통일신라 그때부터 이제 적극 뭐 그런 그 전부터 사용을 했지만 왜냐면 이 한자니까 우리랑 발음이 다르잖아요. 한자를 도입해서 글자를 만들어.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 릉비나 여러 그 옛날에 삼국시대 한자를 보면은 한글식으로 한자를 배치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그게 이두문자의 시작이다 하는 이유가 그게 그런 식이었어요. 왜? 우리 글자를 우리 만들지 못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걸 계속 받아와서 쓴 거야. 그러다가 중국 못지않게 우리가 한자를 하면서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통일신라 때부터
왜 중국과 엄청난 교류를 통해 장나라와 통일신라가 교류하면서 중국 유학생, 중국으로 간 유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한자 못지 않는 걸 쓰기 시작해요. 물론 이 위에층이 물론 그것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문맹률 높듯이 위에층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넘어가면 고려 왕이 그러잖아. 우리의 문화나 문명 수준은 중국 못지않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매일 그거 가고 싶죠. 책 읽고 공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신하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조선시대에 넘어가니까 명나라 사신이 와서 놀라는 거. 오! 이 나라는 문화가 있구나. 명나라 사신들이 다른 나라 가면 다 무시하는데 조선만 막 이렇게 돼요. 조선에서 조선의 가끔씩 문신들이 딱 가면 시로 막 읊어가지고 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랩배틀처럼 하는 겁니다. 랩배틀. 우리는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당시에는 랩배틀처럼 이게 딱딱 맞아야 된대요. 글자와 이게 끝이 맞아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술로는 안 돼요. 왜 한자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당시에 그거가 가능했던 나라가 조선. 그나마 베트남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도 그 우리보다 많이 쳐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이 그만큼 한자 문화가 아주 발전된 나라로 탈바꿈하는 건 이제 조선인들은 그 얘기 때문에 글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 몰라요. 근데 중국은 이미 있다 보니까 하원주 시대 때 만든 청동기 마저 밑에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어요. 전서 제 이전의 글자들. 상형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처진 건 어쩔 수 없다. 처진 건 어쩔 수 없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있다. 이게 또 자부심을 가져야죠. 맨날 과거만 찾아봐서 뭐합니까? 그래서 여하튼 과거에는 이런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은 아예 식민지였어요. 영국에 아무것도 아니한 나라가 지금 막 이러고 다니고 있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러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질문 있습니다. 예. 도자기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방법은? 도자기를 보는 안목을 높이는. 아 도자기를 보는 안목이요. 도자기 보는 안목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박물관 자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절대 안목이 안 높아질 것 같아요. 일정 수준 이상은 높아지지 못합니다. 왜냐면 한국장 이것만 보고 오거든요. 가면 고려청자장, 백자장은 알겠는데 이것만 보고 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세계사 속에 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사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이나 박물관이나 이건 전부 아직까지도 세계사 속이 아니라 한국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계사 흐름을 몰라요. 세계사 흐름 속에 우리 도자기를 알아야지 도자기가 이게 진짜 좋았던 도자기고 그러니까 인정받았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냐? 외국을 가야겠죠. 근데 외국을 가는데 우선 대만 고궁박물관 가면 중국에 말도 안 되는 도자기들이 있어요. 왜? 대만으로 도망칠 때 다 들고 왔다는 말 있잖아요. 그 중국 황실이 보존하고 있는 걸 상해로 옮겨놨다. 상해는 다 뜯어서 간 거예요. 만약에 상해를 수도로 삼으려고 끝까지 난징 상해지역으로 버틸려다가 도망간 건 근데 그 물건 있어. 근데 그게 뭐냐?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전부 뭐 어때? 어느 시대예요? 중국 거예요. 주로 명나라, 청나라 꽤 많아요. 그 전 것도 좀 있지만 명나라, 청나라 꽤 많아요. 북경에 있는 제가 얘기했죠. 그 북경에 자금성에 박물관이 있다고. 거기 가서 그 엄청 찬란한 문명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중국 거. 대만에서 근래에 지대 중국 것만 보여주면 좀 뭐 하자 싶어서 일본도 여기 한국 고려청자에 좀 수집해서 좀 보여주던데 그것도 좀 허접한 거 몇 개 사가 해야 돼요. 그걸로는 절대 우리 도자기가 위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 가면 중국 거만 보게 돼. 그러면 미국 가면 볼 수 있나요? 미국에 메트로폴리탄 가보셨어요,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가보시면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뒤에 계신 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미술관 온데 다. 메트로폴리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도 한국, 일본, 중국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예요? 한국 유물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메트로폴리탄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잖아요. 아니 한국 유물 그렇게 훔쳐갔다는데 뭐 이거밖에 없어? 놀란답니다. 없어요. 유물이 없어요. 이거 도자기들도 A급들이 없다 보니까 감히 한국관과 중국관과 일본관을 비교할 그 용기도 안 생겨요. 그냥 쪽팔려서 빨리 지나가는 통로처럼 돼 있어요. 아시죠? 메트로폴리탄 가면 한국과 중국과 지나가는 통로에 이 한국관이 있어요. 아니 이렇습니다. 왜냐면 한국관의 6배 규모거든요. 일본관이. 한국관의 10배 규모가 중국관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 유물도 꽉 채웠는데 우리 유물도 없어요. 안에 유물도 없어요. 그러면 대형 박물관, 아까 여유가 10점이나 했던 대형 박물관 거기도 가보시면 달 항아리 뭐 몇 개나 있는데 그게도 없습니다. A급이 없어요. 한국 유물이. 아 왜 한국 유물은 이렇게 최고급 박물관이나 뮤지엄에 세계적인 뮤지엄에 A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한
외국 사람들은 어쨌든 박물관은 우리나라 똑같이 루브르 대형 박물관을 갈 텐데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갈 텐데 가서 한국 갔다 보면 아이고, 한국은 옛날에 별거 없었구나 지금은 BTS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없어 없어. 그런데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에 가서 도쿄 말고 아 도쿄 말고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 가보시면 돼요. 어 여기 저기 두 분 두 분. 어 많이 손들었어. 예, 우리 여행 갔어. 아 그래 그래 맞습니다. 도사카 동양도자 미술관 가시면 그 길은 어때요? 중국 최고급 S급 유물도 있어요. 그 여유도 한 점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 풍나라 남성대 관유도 있고 있는데 그 옆에 어때요? 고려시대 최고급 예. S급 고려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비교가 돼요. 아, 이 S급 비교해도 우리 S급이 밀리질 않는구나. 그래서 왜 중국인들이 한국 고려 침대 보고 아, 얘네들도 비색이 훌륭하구나 얘기하는 게 그래서야 이해가 되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 가가지고는 고려 침대도 형편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걸 봐가지고 왜 중국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고 중국인 다 나와 보이고 이러는데 오사카 시립 미술관을 가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야. 와, A급 옆에 A급이 있어야지 A급이 빛나는 거예요. 같은 질이 있어야지. 그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앞으로 우리 고려창자나 이런 걸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최고급 도자기들을 수집해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중국 최고급 도자기인데 한국 고려창자도 짱이네 이렇게 인식해야지 한국 문화가 뜨는 겁니다. 그 뭐냐? 세계 문화에서 비교할 때 한국 문화가 비교적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만 봐가지고는 하나 이해 못합니다. 하나. 신안해저 유물 그 발굴해낸 거 그거에서 조금 비교가 안 되나요? 신안 유물 그거는 A급이 아니잖아. 그거 신안 유물의 유물들 그거는 용천녀 도장이잖아. 네. 용천녀. 용천녀는 청자 세계 완성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근대 이전에는 이 용천녀보다 뛰어난 청자를 만드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구조가 없었습니다. 용천녀는. 왜? 용천녀는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생산량이 무지막지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생산한 거야. 우리나라 고려 청자나 이런 거는 절대 그걸 못 따라갔어요. 고려청자도 지금 우리가 가서 고려청자를 이렇게 보지 무덤에서 다 뜯어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일부 귀족만 겨우 사용하는 물건들이 고려청자였습니다. 양반들 그러니까 당시 귀족들이 사용하는 거지. 근데 용천녀는 뭐야?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서 그걸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냥 일본인도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 선이 일본을 가져가. 동남아 사람이 필요하면 들고 오고 페르시아 사람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아랍 사람이 필요하면 아랍이들 와서 수출하는 그 물건이에요. 고려청자 이게 용천녀가. 그러니까 용천녀는 A급부터 BC급까지 다 만듭니다. 근데 최A급은 일본에 그닥 안 갔어요. 왜? 당시 중국이나 이 세계에서는 일본은 저 변경에 있는 나라예요. 변경에 있는 나라. 자기 문화권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문화권 밖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괜히 좋은 거나 뭐 주는 거 돈을 가져온 걸 주긴 하는데 그 정도 수치밖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명나라 황제든 뭐 원나라 황제가 뭐 좋은 물건을 고려 왕이나 조선 왕한테 줘도 일본만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거야. 왜? 너 우리 문화권 안에 있는 애들이고 너희들 쟤네들은 저 밖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물도 보고 사람들이 근데 규모는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안에 있는 도자기들이 용천료 레벨에서는 BC급이다. 초 A급은 드물어 그 안에. 그 안에. 근데 BC급인데도 우리나라 고려 청자 못지않은 진로 막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 말이었고 우리는 걔네들은 원나라 시대잖아요. 청자 만드는 레벨에서 확 레벨 차가 벌어져 버린 거죠. 이미 중국은 더 이상 나가버린 거예요. 뭐냐? 어느 정도 질이 되는 도자기를 대량 생산하는 나라라 우리처럼 소량밖에 생산 못하는 나라로 격차가 난 거예요. 이 격차가 난 건 뭐냐? 고려생산도 일부 수출을 하고 원나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됐다고 하지만 소수의 물량밖에 불과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에 뿌렸잖아요. 전 세계에 은을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나서 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차, 이런 것들, 외국에다, 미국에다 파니까 거대한 기업이 된 거지, 국내에서 파는 쌍용차가 클 수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파는 쌍용차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해외에 파니까 경쟁도 하고 실력도 키우니까 해외에 더 팔고 국내에도 파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고려시대 말기에 특히 백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백자는 우리끼리만 사용해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중국 백자, 일본 백자는 전 세계에서 팔았거든요. 시장 규모가 다르니까 우리는 오 이 정도면 국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백자, 뭐 그런 것들. 일본을 가면 그게 쌓여 있습니다.
왜? 그 정도 질의 도자기에 색 잡는 게 너무 많아. 그 독국가가 막 그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거든. 근데 그거를 중국에 갖다 놓으면 더 쌓여있어요, 중국에. 그 정도 그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중국에 내가 북경에 어떤 북경시 박물관을 구경하는 한 10년 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지하에 집 밑에 1층인가 거기에 이제 특별 전시실을 했어요. 갔는데 도자기들을 다 수출용 도자기죠. 당시 중국이 수출했던 명나라 청나라 도자기 유럽에서 다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전시를 다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 얼굴이 엄청의 만연의 미소가 가득해. 왜? 이 정도 쓰레기들 쟤네를 보물라고 여긴 거야? 이런 거예요. 왜? 당시 중국 내수용 도자기란 말도 안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B급, C급만 유럽에 갖다 판 거예요. 근데도 막 유럽에서 막 이런 거야. 근데 그 B급이 조선에 와서도 난리가 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고려창제나 이런 것도 결국 비교해서 그걸 하려면 중국 최고란 같이 전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사카 시내 도장 미술관이 그냥 한 군데에서 우리나라 고려창제가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A급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보스턴 미술관이 그나마 고려창제가 좀 가지고 있고 별로 없어요. A급, S급이 좀 있고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물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데 해외인들은 이거 뭐지 하고 다 지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치가 3.5%라는 거 아시죠? 외국인들이 안 갑니다. 왜? 한국 유물 위대한 걸 알면 왜 안 가겠어요? 지들부터 위대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안에 비교할 수 있는 코너에서 우리 유물이 이렇게 위대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도 외국인이 20% 이상 들어와요. 왜 그럴까? 일본 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여러 유물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예 생판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인들 볼 때는 무조건 고대 예술이라면 중국 걸 보고 기준 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간혹 봤는데 한국 거는 그런 게 없어. 중국 전시실도 형편없고. 그럼 한국 거 이렇게 보고 계속 지장하고 끝나는 거. 알아야지 다음부터 이러는데 일본은 어떻게? 그런 전시실이 있어요. 도쿄 국립. 그러니까 이 전시를 보면 중국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본도 그거 못지 않았네. 이렇게 하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박물관 안에도 한국 유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고미술 쪽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정말 관심이 없는 문화가 한국 고미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물을 언제까지 유출 안 하고 우리끼리 묶어놓는 정책을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인 나라들은 죄다 유물들 살 수 있는 거 해외 나가는 거 간섭 안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너무 깔끔하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관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감히 못 가겠어요.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한국관 가보신 분 계세요? 정말 어이없죠?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건 진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물건도 해외 A급이라 붙여놓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 질문 있나요? 예. 영국의 도자기 수준은? 영국 도자기 수준이요? 이 영국 도자기가 근대 이전 도자기 문화는 영국도 별거 아니잖아요. 다 도기들 수준이에요. 근데 도기 중에서 완성도 높은 도기들 있잖아. 그런 거는 그나마 좀 뭐 델프트 도기 뭐 이런 거 유럽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도기들은 어느 정도 완성도는 있어요. 완성도인데 완전히 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수준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희한해요. 영국은 원래 제국주의, 산업혁명과 제국이 전에, 17세기 이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유럽 전체에서 봤을 때도 하나의 이슈가 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울질을 하면서 육지 나라가 싸울 때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로 이렇게 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걸로 썼지, 병사를 막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에 점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박물관은 웃기게도 98% 이상이 외국 유물로 돼 있어요. 없어. 그리고 박물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물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뭐 무슨 창고처럼 해놨어. 그래서 우리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보여주는 그 창고를 만들어놨어요, 거의. 그래서 대형 박물관은 스토리텔링이 없대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사람들 유물만 보고 온대요. 근데, 그래서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 도자기가 발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루브르는 어때요, 루브르? 루브르는 40% 정도가 프랑스 유물입니다. 60%가 해외 유물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어떻게 짜냐? 해외 유물과 자국 유물을 같이 이렇게 써.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라. 그래서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용을 했죠. 르네상스 회화 같은 옆에다가 프랑스 르네상스를 딱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네 르네상스의 액기스를 우리가 받아와서 발전시켰다 이거지. 그렇게 스토리를 짜왔어요. 그러니까 루브르를 가면 사람들이 야 루브르는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고 뭘 본 것 같은 느낌이야. 그 사람들이 내용 먹는 것보다 루브르를 더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구조를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짜놔서 그래. 그래서 안에 구조를 보면 루브르는 그런 식으로 유럽이나 아랍이든 다른 지역에 유행했던 문화를 자연스럽게 자기랑 연결시켜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요. 끝부분에는 언제나 프랑스 미술 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 데가 어디냐?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 가보시면 메트로폴리탄도 유럽 미술 쫙 가다가 미국 미술로 연결됐다. 왜 그럴까? 우리의 근원은 유럽 미술이지만 이걸 따라서 우리가 해서 지금 미국 미술을 만들었다는 거지. 세계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추상화 이런 것도 전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단색화도 뭐예요? 미국 추상화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뿌리는 유럽이지만 우리 독자적인 문화가 20세기에서 만들었다. 이걸 박물관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중섭, 김한기, 청경자, 한국에서 이런데 해외에서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 김한기도 미국의 추상화랑 같이 걸어놔야지.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볼 때 야, 마크 로스코든 뭐 누구 작품이 있는데 옆에 그거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 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김한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없고 우리 것만 딱 해놓고 눈물 하면서 감동받아라. 이게 해외인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현대 근현대 미술을 시작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구로사와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 하여튼 그 프랑스에 유학한 작가가 있어요. 일본 근대화의 시작. 근데 그 사람 전시가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딱 방문했는데 그림을 어떻게 냈냐면 그 사람 그림을 걸어놓고 옆에 그 사람이 영향받은 프랑스 그림을 같이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일본인들은 이 그림을 배워와서 이 그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위대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 이중섭, 김한기, 청경자 어딜 가도 이걸 연결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가 만든 거예요. 고려 청자, 조선백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청자가 만들어지고 청자 기술이 끊어졌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아니잖아. 세계의 흐름 속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청자, 백자, 예술이 나온 건데 그게 다 생략되어 있는 게 한국 박물관, 한국 교육이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 도자기를 보고 싶고 하고 싶으면 그게 갈고 영국에 가서는 영국 도자기는 감상하기 힘들지만 영국 도자기 감상하는 데 가서 또 보는 방법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트콤은 친일파라고. 예예. 그래가지고 문학도 그렇고 이광수나 그런 사람이 초창기에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옛날에 친일파 거기 느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경기를 일으키고 예, 아마 미술도 일본에 가서 배웠다고 뭐 친일파라고 사전에 올라가 친일파 사전에 올라간 사람은 그냥 김말란 박사도 누구고 다 그냥 근데 왜 100년 전 친일파를 가지고 그러는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제 생각은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한반도 유전자상 일본한테 질 수가 없어요. 이 한반도 유전자상 근래 일본한테 꺾인 전까지 일본을 언제든 멸시했거든요. 왜? 이 한반도 이 문화는 뭐냐면은 당시 이 근대 이전의 문화는 지금이야 미국짱, 뭐 유럽짱 이러지만 과거엔 뭐였어요? 중국이 짱이었어요. 중국짱인데 중국과 가까운 문화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짱이 되는 시대예요. 베트남, 한국 같은 한반도가 지금은 우리가 뭐 조선 이렇게 했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어땠습니까? 만주족, 여진, 일본, 전부 조선 때 막 이랬잖아요. 삼포 개항해가지고 조선에서 물건 가져가고 저기도 북방에도 시장을 열어가지고 여진족이 가져가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 당시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너희들 여진족, 너희들 일본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나 통일시대 더 일본을 밑으로 봤어. 왜냐면 당나라 시대 때만 해도 통일신라가 당나라랑 외교를 했잖아요. 사실은 교류가 얼마가 있다는데 일본이 그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교류 수준이. 근데 일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비단길의 끝부리에 있던 위대한 나라에서 비단길이 피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치고 있어요. 왜? 그 몇 번 왔다 갔다 그렇게 허풍을 치는. 근데 우리는 그 10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당시에 통일신라도
중국이라. 고려는 어때요? 송나라 못지않게. 이런 문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임진왜란 터지고 무슨 꺾이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어디서 문화를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유럽이라는 거예요. 포르투갈로부터 조청을 받아오죠. 나중에 네덜란드로부터 뭘 받아와. 그 다음에 미국이 오니까 미국한테 먼저 손들고 우리보다 30년 빨리 개항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전 세계 문화 중에 우리는 조선시대 때 말기에도 여전히 중국 짱 하고 그 다음을 봤는데 그 시대가 아닌 시대인데도 중국 짱 하다가 그냥 문을.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짱으로 항상 잘 버텨온 거야. 왜? 그 전에 통일신라도 당나라 제1동맹국으로 잘 버텼잖아. 고려시대도 북송과 교류를 통해서 잘 버텼잖아. 조선시대도 명나라 제1동맹국으로 잘 버텼잖아. 그러니까 최강대국 1동맹국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붙장하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루트에 새로운 기술들이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일본이 그걸 통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것도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육상에 있는 중국 세력이나 다른 세력이 나와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할 걸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상황은 일본이 잘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외로하면서도 고개는 못 숙이겠는데 이런 지경으로 우리가 한 50년을 살다가 근래 들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진짜로 우리가 과거 한반도 사람처럼 일본을 조금 무시하는 진짜 무시하는 경향으로 얘기하는 거 나오면 일본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역전을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 때 활동했던 사람들 친일파 역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까지는 끌고 오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 이상도 어떻게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일본 꺾어도. 근데 이 이상 가려면 그 이상의 어떤 정체성과 이슈를 갖고 이제 올라서지 않으면 이제 선진국에서 더 올라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 따라잡기는 끝나고 우리만의 어떤 그걸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과 연결돼 있으면 경기를 이르는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일본이 여태까지 이 아시아 역사, 이 긴 역사 중에 어찌 보면은 정말 1차의 이 차이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패배주의 의식에 빠지면서 살고 있었죠. 한의 민족이라는 이상한 의식까지 갔습니다. 자, 또 마지막 질문 정도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진전된 그 도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강의 계획서도 보시면은 청자의 탄생이 나와요. 청자의 탄생이 뭐냐? 이제는 진짜 청자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월주요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주요 들어보셨죠? 월주요가 청자가 이제 진짜로 대량 생산돼가지고 실제로 이 청자라는 미감 자체가 일반 공예품, 예를 들어 청동기나 칠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인식은 안 되지만 그게 바로 위까지 따라온 시절이 바로 월주요 청자.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 당나라로 넘어갔을 때는 청자가 일반 공예품 수준까지 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에서는 대충 청자의 탄생이라 해서 원시 청자를 넘은 청자 이야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은 또 하고 질문 코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